안녕하세요. 종로 파고다 학원의 가토에게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태영재 인사드립니다. 인사해볼까요? 안녕. 네. 오늘은 파트 1 한 문제, 파트 2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맛보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갑니다. 네. 사진을 보고 잘 풀어봅니다. Listen up.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He is sweeping the area. B. He is putting a shirt on. C. He is planting some flowers. D. He is kneeling down on the ground. 네, 여러분들 답을 뭘로 하셨나요? 답을 한번 같이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저거 풀이를 볼 텐데 첫 번째 A는요. Sweeping. Sweeping 하는 거는 쓰는 거야. 싹쓸다, 싹쓸이. 알겠죠? Sweep 아니잖아요. B를 볼까요? Putting on. 이 put on이란 말은 입고 걸치고 입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입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또 이제 동장에 나타나는 느낌에서 아니었죠. C를 보시면 planting인데 뭔가 planting은 맞는 것 같지만은 flowers가 아니었죠. 그래서 목적으로 보시면 꽃이 없었어요. 지가 꽃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답은 C가 아닙니다. D를 보시면은 kneeling down. 니라는 말 아세요? 니 무릎 괜찮니? 예, 니란 말은 무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neeling down은 무릎을 꿇고 있다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이 D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 expressions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의미적인 걸로 part 1을 잘 하시려면은 sweep 할 때는 groom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빗자루 같은 게 나온다든가 put on 같은 건 try on이라든가 wearing 이런 것들이 나와요. kneel down 같은 경우는 knee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digging 또는 excavate, 뭔가 굴착하는 느낌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part 1에 몇몇 단어들만 인식하셔도 사진과 매칭하시면 충분히 답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part 2로 가겠습니다. 네, 한번 1번, 11번 문제 한번 잘 듣고 한번 집중해서 풀어보고 저하고 같이 함께 풀이 가겠습니다. 들어볼까요? Number 11. Where should I put these boxes? A. I suppose so. B. Tomorrow is good for me. C. On the desk. 네, 정답은 뭘로 하셨나요? 한번 같이 한번 풀이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은 where 시작했기 때문에 어디 있는가 이건 되게 쉽죠. 여러분들 이제 part 2는 문제만 잘 인식해서 들으셔서 그 포인트만 잡아도 거의 답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되게 쉬웠던 문제죠. 왜냐면 where 했기 때문에 무조건 뭐죠? 정답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on the desk가 되겠죠.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장소를 집중하시면 되는 거.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거 보시면 제가 어떤 걸 정리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나왔을 때는 where 장소, who 사람, why you. 그러니까 why가 나올 때는 because나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의 이 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 그 외에도 뭐 do를 물었을 때는 yes, no가 나오기 때문에 yes 또는 no가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re 의문사가 나왔을 때는 yes나 no가 나올 때는 확률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 저와 함께 오프라인에서 또는 저희들 실전 강의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리스닝은 맛보기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실전에서 종로파고대에서 뵙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영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